자, 안녕하세요. 상주 진산농원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데 이렇게 또 이래 날구질을 합니다. 오늘 또 오늘 멀리서 그 어디 전주에서 벌 배우러 왔습니다. 아, 전주에서 분봉 배우러 왔습니다. 예. 한 통 분양을 해 가시는데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오신 김에도 뭐 분봉까지 해 달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제 분봉하는 장면을 또 실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야 실제 보는 게 아마 최고 좋은 그 산 경험이 될 겁니다. 요거 이제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예. 어제 이렇게 작업을 딱 해놨어요. 요 프리스만 덮고 해놨는데 혹시나 이제 그 요것도 이제 왜 이래 해놓는 것도 이제 그거부터 말씀드릴게. 벌이 움직이면 꿀을 많이 먹어요. 순간 꿀을 먹고 몸에서 막 열을 내요. 예, 쟤들이 왜만 어떻게 여차에만 예, 살림을 낳을 수도 있잖아. 예, 그 상황이 되면 애들이 이제 꿀을 저장을 해놔야 쟤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꿀을 먹는데 몸에 꿀을 먹으니까 열을 내는데 이걸 폭 덮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몽땅 죽어요. 저 열에서 쪄죽어 그냥.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걸 지금 열에 열어놓으면 여기 또 구멍이 열어 있죠. 이렇게 여기 봐봐. 네. 내가 말하면 나를 따라와야 되지. 우리 카메라 감독이 또 갑자기 자리에다가 여기 보여? 잘 찍으시네. 요 구멍으로 해서 일로 올라오는 열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저 밑에도 예. 열 구멍이 있고 파란 구멍.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놓은 건데 요거를 또 분봉까지 해서 가지고 가신다니까 이제 오늘 또 분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요거 일단 여왕을 찾아. 아니, 요거 봐봐. 네. 열어놔도 땅으로 안 떨어지죠? 네, 솔직히 찍어 놓고. 예, 요것도 또 뭐 별건 아니지만 특허내신 거예요? 아니 별건 아니지만 한결 편해요. 바람 네. 불고 막 이래만 이거 이제 덜에서 하다 보면 도망가면 이거 열어놓으면 막 난리가고 네. 그러는데 이래 묶어 놓으면 잘 해놓으실 거예요. 예, 배웠어요. 굳이 그럴 그런 것도 이제 그 요령입니다. 요령. 예. 아니 근데 그럼, 왕을 찾아야지 걸리기가 쉽잖아요. 아니 지금 당연히 이제 그 과정이 들어갑니다. 예. 네. 네. 한마디 내가 돌통을 일로 돌릴까? 돌리면 내가 이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지. 요것도 이제 볼 요거 움직이지 말라고 요거 끼워 놓은 거고. 그러고 너무 옮길 때 뜨거울까봐 요거 어제 하나를 넣었어요. 보통 이제 내장 꽉 차는데 내장 분봉하면 이제 분봉해라 내장을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벌 아유 요 벌 봐. 그래도 이렇게 이제 왕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왕이 이쪽으로 안 넘어가요? 아, 뒤로는 안 넘어가요. 일부러 넘어가고요. 벌써 어제 오후에 끼웠는데 벌써 집 쳤어요? 벌써 집 짓은 거 봐. 이게 짓는 거 벌써 짓고 밑에, 있죠? 밑에 예? 밑에 예. 전체적으로 짓고 있잖아. 애들이 이만큼 이제 급한 거지. 그렇지. 요거는 막 요 정도 되면 사흘이면 막 거의 다 질 거예요. 예. 뒤에도 벌써 짓고 있고 일단 됐으니까 여왕을 찾아볼게요. 근데 여왕 집 없잖아 지금 여기. 없지. 왕대는 아직 안 달았고 일단은 복잡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지금 계량 볼 때 네. 사이즈가 지금 다 달라네요. 파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요즘은 저희 그 예. 집에 있는 건 좀 더 큰 것 같던데. 어디서 사 있어요? 몰라요. 어. 인터넷으로 사. 아. 큰 거면은 10m 아니야? 아니 이거 큰 거는 관계 없어. 이거 예. 조금 커요. 이쪽으로 큰 거는 이거 큰 거는 관계 없어요. 아, 이건 맞아요. 예. 요거 크기만 맞으면 돼요. 그거는 요거 이제 7m이고 10m는 요거 한 석장을 더 끼울 수 있게 만큼 길죠. 커요. 예. 사장님은 10m인가 보다. 예. 그건 예. 우리도 저 10m 저런 게 있는 게 10m이잖아. 지금 여기다 사양은 계속해요? 아니 지금은 사양할 일이 없죠. 이거 꿀 떼야 돼. 이거 지금 천연 꿀인데 꿀 뜨고 나죠. 예, 이제 꿀을 이제 떠도 돼요.
이제 왕을 찾아야지. 네. 왕을 찾는데, 이제 왕을 찾는 것까지 계속 영상에 담지 말고, 이따 찾았다 해만 영상을 켜. 일단 잠시 꺼놨다가. 뭐요? 어. 여기죠, 숯불 여기죠. 아. 어, 아니에요, 이 왕, 이 왕. 네. 넘어가게 되지 말고, 어. 여기, 여기 손바닥 끝에. 네. 막히겠어요? 막히해놨네? 막히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까말라지고 길이가 기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숯불은 왕 잘 찾아서. 있는 데다가 표시를 해야 돼. 그거는 당연히 하지요. 왕 네. 다른 쪽에도 가잖아. 사양동 옆으로 왕이 있네. 그리고 새소리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다. 네? 아니 아니 어? 지금 어차피 짓고 있는 걸 넣어줘야 돼. 짓고 있는 거? 짓고 있는 거. 그러면 내리만 여기다 살란드 가니까. 내가 지금 그 사각골총을 넣으려고 반쪽 자리 나누는 거 있죠? 네. 그거 하나씩 넣어놓으려고. 그래서 그거 넣으면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옆으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예예.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새로 넣으시면 돼요. 하나씩 넣어서 사각보통으로 한번 네. 해보고. 초보자 때는 아마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이걸, 이거를 그냥 잘라서 넣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르는 거. 네. 우린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좋아서 그게 하는데. 쉽지 아무래도. 그걸 지금 주워봤고 사놨어요. 그래서 출사. 와, 이거는 그 소를 따지고 여기는 좀 회전지를 써야 되나? 아니 아니, 이건 회전 저걸로 안 돼요. 앞으로 내려요? 네, 그거 그냥 부숴야 돼요. 요거를 잘라내요. 요 위에다 꿀 요래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그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 요만큼이 봉판이고, 꿀이 요만큼 요래, 요, 나를 비치는나? 요래, 요래 있죠? 요걸 칼로 이래 잘라서 꿀만 잘라면 내면 돼. 요, 요래, 요렇게 해서. 예, 그러면 봉판은 바로 또 여기 늘어나니까. 똑같이 이제 한복 내리듯이 내리면. 예, 예, 그렇죠. 그래, 그 방법이 내가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담아서 부숴야죠. 요렇게만. 그래갖고, 철, 됐고. 소쿠리에다가. 대체. 아, 가만히 있는 걸 왜 철자를 이렇게 대주는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게. 아, 옮길 때, 옮길 때. 이제 알았네. 네, 이제 움직이면 저거 되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비. 프로폴리스만 덮죠, 열나니까. 아, 참, 이거부터 해야지. 그렇지. 금방, 해야. 금방 설명까지 해놓고는. 금방. 금방 설명까지 해놓고는. 저도 알면서 다 해놓고 또 다시 때 됐을 때 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깜빡깜빡 하니. 맞아요. 반 이상을. 이게 비가 들어갔나? 왜 이걸 젖었지? 아, 이건 여자 빼놓고 찾으러 갔구나. 아이고 정신. 분명히 이거 있었는데 왜 없어졌나 했네. 식사가. 됐고. 들어가니까 네. 네, 그쪽 거. 요거는 왕대를 부채가 가실래요? 아니면 얘들이 변수 왕대를 만드는데, 만드는 걸 쓸래요? 하나 펼, 제, 쉬운 쪽으로 해주세요. 아니, 근데 변수 왕대를 만들어서 쓰지만, 그 있는 왕을 이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게 낫겠지, 아무래도. 네? 여기서 왕대를 많이 만든 거를, 사장님네 집에 있는 벌 여왕을 죽이고 얘를 거기다 근데 왕대는 이동을 하다 보면 쟤들이 죽이고 들어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예, 그래서 예, 왕대도 지금 붙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변수왕대로 해야겠네요. 예. 전수왕대 이거 매자지만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제거하셔야 돼요. 네. 아마 한 10개 정도 만들 겁니다. 요것도
나중에 청소하실 때 넣으면 돼요. 나중에 꿀떡이. 여보, 그거 청소 안 했습니다. 요거 꿀떡이 좋아요, 꿀떡이. 예? 꿀떡. 여기 밖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딱 준비되어 있는 거지. 옮길 때만 걱정하는 거네. 포릇포릇만 가져와야 되잖아. 네. 아, 있어요, 지금? 저거 하나 빼면 되지. 이제, 가 있어봐. 많이 가만히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분봉하는 것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아이고, 잘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